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라고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추천을 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두 명의 위원을 내정을 했다고 밝혔죠. 오늘 명단을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윤호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제출하는 네, 거 맞습니까? 그건 뭐 오늘 제출할지는 국민의힘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네. 저희는 오늘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뭐, 그 위원들을 정했다고 하니까 네. 곧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네. 국민의힘이 이제 두 명을 추천을 하면 공수처장 네네. 후보 추천위원회는 바로 이제 구성해서 가동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곧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2단계 다시 힘겨루기가 연출이 될 거다. 무슨 이야기냐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곱 명의 위원 가운데 다 6명이 동의해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추천 몫이 두 명이다 보니까 네. 이 두 명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던데요. 위원장님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추천위원회에서 이 그 후보를 두 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예 그 뭐 우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이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우리 당에서 내놓은 그 공수처법 개정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있어요. 예, 그 모든 것을 올려놓고 논의를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예.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출범을 예. 이 지연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예. 하면 그걸 또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논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개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수처법 네. 개정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비토권이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막는 것으로 그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법 네, 개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7분의 6 동의 조항이라고 하는 게 수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은. 뭐 그것을 뭐 미리 그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뭐 기한을 정한다든가. 아. 예, 뭐 그런 뭐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잠깐 뭐 저 그 이를테면 추천위원회가. 네. 공수처장 후보를 원만하게 추천한다면 또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런 장치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한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예, 거기까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일단 뭐 그 법안 소위에서 예, 논의를 시작하면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네. 그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이제 선정을 했고 통보를 네네. 해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별도로 가져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 나왔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모두 그러면 그 소위에 올려져 갖고 이제 토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고. 예, 지금까지 네 개의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네네. 그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그 공수처법 개정안하고 민주당 네네. 의원들이 그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워낙에 지금 그 간극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뭐 그 모든 걸 다 개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예, 그 이 법안 소위는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다루게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게 예를 들어서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그 부패 범죄로만 수사 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기소권을 삭제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열거를 하냐면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게 먼저 법이 정비가 돼야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혼선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유상범 의원 안을 전부 포함해서 이 개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네. 예, 그것도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정 논의를 완전히 문 닫고 가지는 않는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경찰청이나 대법원에서도 이 공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그러면 그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의견을 낸 것은 예. 이 현행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검토가 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별도로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면 언제까지는 이게 완료 의결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는 그 일정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으로 그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적어도 30일 내에는 예. 이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그 조항이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정도의 시한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공수처법 이것도 한 달 정도 시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이죠. 국정감사 발언이나 태도 등으로 네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 드러났다.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네. 한 이야기들을 보면 예.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던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면 라임 옵티머스 이 수사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데 이어서 이제 또 이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 지검장으로 있을 때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라든가 예. 또는 이제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특수통 검사들의 이제 어떤 룸사롱 로비 네. 이런 것들이 일테면 스폰서 검사라든가 예. 이런 각종 부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요. 네. 더욱더 공수처가 필요하다,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와서 무엇을 보여줬는가. 이게 그야말로 이제 검찰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처럼 네. 그야말로 이제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이게 과거에 이 독재 시절 또 권위주의 시절 검찰이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또 일테면 이제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장관은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예. 총책임자다라고 예. 하는 게 검찰청법 8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도 부정을 하고 예.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좀 불쌍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네. 몰두해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이른바 부하 발언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 좀 보건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네. 국정 감사장에서만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 검찰 쪽에서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포인트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이고 부당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아 이거는 그 저 합법을 불법이라 표현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네.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근데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검찰총장이 예. 헌법 질서까지 부정한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정치 검찰의 수장으로서 네. 검찰 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오히려 역으로 뭐 마치 그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네. 이게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석연치 않다는 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 혹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퇴임 후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세간의 추측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오히려? 예, 예. 오히려 그러니까 혹 뭐 이렇게 그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뭔가 좀 운명의 노예가 된 좀 불행한 이 그 이 영혼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뭐 이 자신이 속한 조직일 수도 있고, 네.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거기에 결국 갇혀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찰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그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뭐 뽐내려 하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다시 한 번만 좀 확인차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그 네네.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 있지 않습니까? 위상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의 네네.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해석의 여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은 이 모든 검사를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 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모든 행정적이나 뭐랄까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권한이 네, 네. 그 이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검찰총장을 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지휘를 이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네. 수사에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예. 그래서 다만 그러나 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통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점을 여쭤볼게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네.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추미애 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은 보고만 받고 손대라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팀의 또 간접적 메시지로 그러니까 작용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날 저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네. 이 일종의 이제 그 이 조직 내에서 윗사람의 지시가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윗사람을 그냥 헤아려서 네. 알아서 처리하는 네. 또 알아서 이를테면 수사
이 검사의 경우에는 알아서 수사를 한다든가 네. 알아서 수사를 안 한다든가 예.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이 저 법무장관의 이 그 지휘 이 지휘권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검찰의 조직이 네. 이 검찰총장을 의식하지 않고 이 그 또는 어떤 뭐 검찰 내의 어떤 조직 문화 네. 조직 그 내부에 일테면은 뭐 이 스스로 이 그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예,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휘권이 발동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